서브 아카데미 서브 레슨에서 얻어온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전에 적용해 보면서 자신만의 서브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큰 긴 내용은 아니지만 예, 이 정도 짧은 내용이지만 대단히 정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.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서브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서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그러면 손목, 팔꿈치, 어깨 아픈 것이 없어야 합니다.